안녕하세요, 장의모입니다. 호박전을 만드는데요. 좀 상태는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안싱싱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금방 더 상해지거든요. 이렇게 생긴 호박은 된장찌개 어디든 다 괜찮아요. 식어요. 먹어도 되는 상태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.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주 부드러우면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. 딱딱하면은 드시기는 좀 안 좋거든요. 씨가 부드러울 때는 바로 채 썰어서 다 전을 부쳐 드시면 돼요. 가장 큰 문제점이 뒤집을 때 축 처져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뒤집어도 부서지지 않게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. 저는 450g 호박에 소금 요 정도만 넣을게요.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소금이 섞이고 나면은요 밀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. 반 종이컵 넣었습니다. 계란 아주 작은 거 4개고요. 보통 계란 한 3개 정도면 돼요. 약간 따뜻하게 달궈지면은 식용유를 2스푼 넉넉하게 넣었습니다. 요 오늘 호박전은 맵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먹기 좋거든요. 아주 약하게 낮춰주시고요. 천천히 구워줄게요. 계란은 좀 잘 타거든요. 전체적으로 계란이 잘 익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. 호박전이 좀 처지지 않고 약간 좀 빳빳하게 되거든요. 그 대신에 불은 낮춰서 구워주셔야 됩니다. 계란이 잘 탑니다. 이 호박전의 맛은 우리가 익숙하게 왜 동그란 호박을 밀가루와 계란을 묻혀서 전 굽는 전이죠. 그 전이랑 맛이 같습니다. 이제 다 돼서 한번 타워 보겠습니다. 자, 이 호박전은 아주 따뜻할 때 드시면 정말 좋아요. 구수하고 담백한 그리고 호박의 그 약간 달근한 맛까지 호박 계란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